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원광대학교 김응주 교수, 건국대학교 이승호 교수가 2017년에 발표한 북한의 농업 생산과 먹거리 보장의 가능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중심으로입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북한 식량 수급의 거시적 경향 분석과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 그리고 북한의 식량 안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전 연구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은 북한의 기상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날씨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홍수, 가뭄, 토양 손실 등가 북한의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북한의 농업 안보 시스템이 극심한 강수량 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북한의 농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 집중 해산, 농작물 양 증가, 토양 비옥도 향상, 농업기계 개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북한의 식량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점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응주, 이승호, 2017. 북한의 농업 생산과 먹거리 보장의 가능성.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중심으로 12권 4호 페이지 289에서 304를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